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액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진흙대입니다. 네, 진흙대님 반갑습니다. 아, 반가 반가링.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네. 네, 목수 모드를 이용해서 네, 건축 네. 배틀을 하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오늘 다이아 블록으로 건축을 네. 할 거고요. 아, 그렇군요. 정말 신박하군요. 네, 진흙대님은 흙수저니까 흙으로 그렇죠. 네. 네, 여기서 팩폭을 당하네요. 네, 네. 흙수저니까 흙으로 건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네. 저는 평범한 흙으로 건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목수모드를 이용해서 새롭게 건축을 할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하지만 네 잠깐만요. 저는 목수모드를 이용하지만 모드긴 하지만 모드 없이 럭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둘 다 딱 한 가지 블록으로 이용해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지으러 가보죠. 오케이, 렛츠 고! 네, 주인님 딱 한 가지 블록만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저 흙만 이용할 거예요, 흙만. 네. 자, 아, 이건 그러면... 진짜 상상도 못한 집이 나오겠다. 나 이제 짓기 시작한다. 아, 나도 짓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예쁜 집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간다는. 지금 제 마크 경력이 무려 지금 6년이 네. 넘었습니다. 6년이 제가 님한테 질 것 같아요? 안 집니다. 네, 죄송한데 저도 거의 뭐 한 네, 네. 5년 돼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님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경력이. 여러분들 목수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나무 블럭을 다이아몬드로 바꿔주고요. 야, 이거 좀 신박하겠는데 진짜로? 아, 그럼요. 그쪽은 흙으로 지어야 돼요. 아, 그럼요. 아, 전 쫄리지 않아요. 잉여맨님 상대로 뭐 이 정도야 뭐 패드 충분하지 않을까. 아, 정말 어떤 집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주인님. 아, 뭐 기대까지나 제가 당연히 이길 건데요, 뭐. 저는 이제 징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벌써부터 내 집 이뻐, 다이아몬드를 주는 거, 지금. 아, 내 집도 이뻐. 당신 집만 이쁘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야, 흙이 이뻐봤자지, 어? 이뻐봤자지, 흙이, 어? 아, 이래서 이제 천재들을 못 알아주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지금 밖에 나가도 깔린 게 흙입니다. 하지만 장인의 손에서 거쳐서 태어난 흙은 다르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도 되겠죠? 아, 그럼요. 기대해보세요, 한번. 아, 근데 이게 제가... 오랜만에 짓는 거라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저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다. 네,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현님과는 달라요. 막 짓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블록을 설치하고 블록에도 문의를 주려고 하니까 이거 어렵네요. 그러게, 많이 어렵네요. 저는 거의 여신상급이라니까요, 이게. 아, 뭐가요? 제 집이? 흙이 여신인 거 봤어요? 네. 아니, 무에서 유를 탄생시킨다, 몰라요? 무에서 유를 탄생시켰다? 물은, 흙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마인크래프트.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처음 할 때, 뭐부터예요? 흙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하지만! 흙갑옷으로 다이아몬드 갑옷을 굳을 순 없다는 거. 아니요, 머리만 좋으면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 최고입니다. 하, 이 물질주의 만능자. 일단 계속 지어봐요. 일단 좀 열심히. 아야, 한번 지어봐요. 누가 이기나 해봐. 야, 근데 이 모드 재밌네요. 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고. 어우, 그니까 이거 잘 만든 것 같아 모드 진짜. 아, 그니까. 아, 하지만 내가 이 모드를 쓰고서 흙으로 짓고 싶진 않겠다. 알겠습니다. 제 집도 근데 만만치 않게 이쁘거든요, 지금. 아유, 해봤자 잉여맨님 집인데. 진짜 잘 지었어요, 저 오늘. 오늘만큼. 아, 네네네네네. 제가 아닙니다. 네.
아 이거 참 진짜 놀아주기 힘들구만. 정말 재밌으신 분이네요 주인대님. 아 이렇게 건축 인력을 이렇게 고급 건축 인력을 만들어 써도 되나 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기대해 볼게요 주인대님. 네 한번 기대 열심히 해보는 게 좋을걸요. 늑대야 이런 말 한번 더 할게. 그냥 뭐뭐 나한테 나쁜 말 한번 더 할게. 너 진짜 못 지어. 아 형 진짜 형 한 번만 내가 나쁜 말 할게. 뭔데 뭔데 형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내가 건축 못한다? 어 어때 형은. 어허 왜 모르는 거지? 어허 아 진짜 왜 모르는 걸까? 미쳤어 오늘 왜 이렇게 자신감이 높은 거야 도대체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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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못 짓잖아. 오늘 뭐 약 드셨어요? 아 약 드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 하기 전에 아 건축 아 뭐 지고 아 뭐 지고 그냥 말인지 그럴까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좀 상대가 좀 나보다 잘해야지 좀 기분이 덜 나쁘잖아. 근데 또 못한 상대잖아 어떡해. 아, 오늘 최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잉여맨의 그 콧대를 좀 눌러주고자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다. 어 말하다 보니까 어 진짜 자기가 건축 잘하는 줄 아나? 그건 좀 주인대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오늘 님이랑 건축한다는 그 이 컨텐츠를 딱 받았을 때 아 오늘 컨텐츠 망했다 오늘 건축도 못하는데 그랬고 무슨 건축 컨텐츠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네요 진짜. 어? 아주 콕 이제 눈을 찝어버린 게 아유 또 지금 얼마나 또 이제 부들부들 될지 잘 보이네요 여기서도.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흙으로 집을 짓지만 정말 예쁜 것들밖에 없어요. 네 근데 주인님 얼굴이 안 예쁘세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야, 한번 두고 보세요 누가 이기나. 아 두고 보세요 진짜. 진짜 두고두고 보셔야 될걸요.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아 위험하다 위험해. 저희 수령이 덴저러스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 예 이거 백설공주 와서 자고 가도 충분하지 않나. 됐다. 아 얼마나 남으셨죠? 아 저요? 저는 뭐 한 이제 1분 정도. 아 저는 이제 마무리 작업입니다. 마무리 작업. 아 예 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 무서우지 않으니까? 네 어제 뭐 승부는 이제 결정 났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예쁘게 지었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신지. 네 이제 저는 네. 숲속에 이제 잠자는 공주 백설공주가 쉬는 곳이라고 백설공주가 쉬는 곳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직 다이아몬드로만 이렇게 또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뭐 계단도 다이아몬드고. 네 아주 잘 지었죠? 네. 아 주인님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가운데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주인님 저희가 네. 다이아몬드 집 그리고 흙집 네 다 지었잖아요. 네 잉여맨님 것부터 먼저 테스트 하시죠. 아 제 것부터 먼저 보실래요? 아 예 예, 괜찮네요 갑시다. 네 작품 보지 마시고 작품명 네. 작품명 모던 작품명 깔끔함 모던. 네 깔끔함을 중요시해서 네 제가 이겼네요. 아니 들어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이 디테일함 이 지붕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깔끔한 지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아주 깔끔한 입구가 있습니다. 오 깔끔한 입구가. 네, 계단도 다 이렇게 네 다이아몬드로 했고. 들어오시면 이제 정말 넓은 집안이 있습니다. 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문을 열면 자 어때요? 아 뭐 이 사육장인가요 여기? 아니 창문이 없었어요. 아 창문이 없었다고. 아 커튼. 네 커튼입니다 커튼. 네 이 집의 이름은? 이 집의 이름은 잉여맨의 러브하우스? 클린하우스. 깔끔함을 아, 클린 네, 주었기 때문에 아 나쁘지 않네요. 네 자
일단은 GND님 거 한번 보죠. 얼마나 잘 네네 줄게요. 잠깐 자, 잠깐만 아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네 그럼 한번 바로 가보시도록 하자. 오 자 이게 저의 집입니다. 어? 이게 뭐야? 자 이게 바로 저의 집입니다. 확실해요? 네 이게 바로 저의 집입니다. 무덤? 이거 무덤 아닙니까 무덤? 아 여기 집이에요 집. 어때요 정말 잘 지었죠? 무덤 같은데? 어 저 진짜 잘 짓지 않나요 집? 아 네. 네 진짜 정말 잘 짓지 않나요? 어 이제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집은 뭡니까? 네 이 집은 일단 이렇게 잔디들이 많고요. 네. 꽃이 없습니다. 어이, 뭐... 정말 고독함 쓸쓸함을 표현해내는 뭐야? 아 가버렸잖아. 네 뭐지? 바로 여기가 저의 진짜 집입니다. 우와. 네 여기 집의 이름은 네 공주님들의 쉬어가는 곳 스위트 모닝룸. 스위트 모닝룸. 아니 괴물인가요 이거? 달인가요? 괴물의 달이 아닙니까? 아 무슨 소리세요. 이제 하늘을 이어주는 천공을 이어주는 집. 아 이렇게 또 울타리를 또 흙으로 지으셨네. 아 그럼요. 오뭐 입구는 어디죠? 입구? 입구는 여기입니다. 잠시만 입구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 이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무덤 아닙니까 이거? 너무 아 무슨 소리세요. 아 음침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여기서 이제 편히 잠드시면 됩니다. 아, 영원히 예. 잠들 수 있는 진흙대하우스 49,800원. 아 너무 야 음침해 집이. 무슨 소리세요. 네 이렇게 낭만 있고 네 여기서 잠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의 진짜 이름은 네,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무덤이었다? 네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아 제가 이겼네요. 뭔 소리예요 제가 이겼죠. 아 미적 감각에서 평가를 해보세요. 누가 어느 집이 더 이쁜가. 네,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 자 흙집이랑 다이아몬드 집을 보셨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잘 지었는지 위에 카드를 누르시고 투표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다이아몬드 집입니다. 저는 네 저는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네 흙집 집 대 집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자 누가 더 잘 지었나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잉여민이었고 저는 주인대였습니다.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빵.